자, 남강토건의 대안주로 두 분이 역시 건설 관련 종목 두 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한 분은 해외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보자. 해외 수주에 기대감이 있는 대우건설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 역시 2분기에 수주를 달성했고 이런 것들이 매출 회복과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DL건설을 주셨습니다. 대우건설과 DL건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모두 건설주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건설사를 하나씩 주셨는데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단 연결해서 보게 되면 해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그쪽에 강점 있는 대형주 쪽이다라는 사우디. 쪽으로 봤을 때 사우디뿐만 아니라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 산유국 쪽에서 지금 유가가 이 정도면 돈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이 오일머니가 한때 저희 1970년도 때 봤을 때 오일쇼크가 두 번이 왔었죠. 네. 그때 중동 쪽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를 또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확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가 건설사가 10배 간 종목들이 나왔을 때가 그때 저희도 해외 수주를 받았다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영향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건설사 쪽의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약간 증산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왔을 때는 또 관련된 플랜트가 늘어나겠죠. 그런 쪽에서 이런 강점이 있는 어떤 석유화학 이쪽 관련된 플랜트의 강점이 있는 대형사들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쪽이고요.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어졌습니다. 매출액 2조가 넘어가면서 16% 이상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들의 반응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가 지금 2조 6천억 그래서 24% 이상 늘었다고 하기는 얘기는 꾸준히 수주는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팀 코리아라고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동유럽과 중동 지역 원자력 관련된 발전 플랜트 쪽에 수출을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정부 정책과 함께 좀 더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기대감이죠. 근데 성과 나오게 되면 부가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건설주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지금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보게 되면 PR 4배입니다. 네. 그리고 PBR 0.6배. 참 저렴합니다. 근데 저렴한 걸로 끝일지 아니면 저렴한 데서 모멘텀이 가세가 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지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싸다란 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관심은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가 모멘텀이 좀 되어줄 수 있을지 일단은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싼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추가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 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님은 DL건설입니다. 네, 이제 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쪽 실적 수주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국내 쪽에서 그래도 기대가 조금 되는 게 DL건설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건설주들에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악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호재 중에 하나도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규제 지역 일부 해제를 했어요. 뭐 특히 이제 뭐 대구, 뭐 여수, 그쵸. 순천 어디였죠? 이쪽. 예.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랑 뭐 투기 과열 지구에서 뭐 한 17개 정도 지역은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뭐 시차는 있겠지만 이게 훈풍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8월 달에 층간소음 사후 확인 제도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기존의 임대차 3법 관련된 게 최초 만기가 또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사실은 하반기부터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수주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기업이 어딘가를 조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DL건설이 사실 1분기 신규 수주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0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2분기 때 수주를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1조 원 수주했거든요. 네, 그래서 2분기 수주 달성한 걸로 해서 상반기는 대부분 채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매출 회복이 그래도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여주 원주 복선전철 수주를 KCC건설이랑 계속 뭐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뭐 결정이 아마 조만간 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러면은 거의 이제 뭐 6월, 7월 해서 상반기에만 전체
목표 달성 중에서 뭐 한 3분의 2 정도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때는 분명히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KCC 건설 대비하면 사실은 시공 능력이나 철도공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순위 차이가 조금 납니다. 네네. 네, 그래서 DL건설 조금 우위에 있어서 좋은 호재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DL건설을 길건의 연구원은 주셨습니다. 국내 쪽의 수주, 일단 2분기의 수주가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바로 가볼까요?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건설도 비슷하지만 많이 내려왔다가 이 방향을 약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DL건설부터 좀 볼까요? 충분히 쌉니다. 네, 정말 많이 빠져서. 아니, 매우 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네. 싸긴 한데 그쵸. 실적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는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목표가는 뭐 기존 대비하면 건설주들이 많이 하향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2만 7천 원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뭐 2분기, 3분기 실적들 보시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요. 네. 손절선은 반대로 조금 더 짧게 한 2만 원 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L건설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저희가 근데 사실 4월 말경에 한번 보기는 봤어요, 대표님. 네. 그때 더 간다고 하셨는데. 낙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네. 저도 그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네. 더 가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회사의 가치는 바뀐 게 없습니다. 네. 항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네. 대우건설을 볼 때 일단 밀렸죠.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지금 자리가 일단 어떤 코스피 흐름들과는 다르게 좀 지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 정도 가격으로 더 밀린다. 그러면 더 싸지는 상황이죠. 그런 쪽에서 아마 충분히 싼 가격대에 대한 지지권 흐름들은 앞으로 보여질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말씀드렸던 오일머니의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기대감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가격대 한 또 5,800원대 밑에 이 정도쯤에서는 네. 충분히 저가 메리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 저항권이 있다 보니까 이를 안착하는 과정이 조금 더 시장하고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하게 되면 적어도 6,700원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손절가는 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우건설 최근에 또 이번 주 들어서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의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과 DL건설 오늘의 대안주로 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오늘 계좌하고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강통원과 대우건설, DL건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또 두 분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의 연구원님 오랜만에 뵈가지고 또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